봉은사. 봉은사는 신라시대 견성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다. 정현왕후가 성종의 능인 선능을 위하여 능의 동편에 있던 사찰을 크게 중창하고 봉은사라고 명칭을 변경하였다. 1551년 문정왕후가 승려 보우를 주지로 삼아 불교를 중흥하는 중심도량이 되게 하였다. 보우는 1562년에 중종의 능인 정릉을 선릉 동쪽으로 옮기고 절을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소실되었으나 숙종 때 중건하여 삼존불상을 안치하였다. 영조와 정조 때 사찰 건물을 보수하여 강원도와 경기도의 사찰 일부를 감독하였으며 일제강점기 때는 경성일원을 관할하였다. 대웅전과 판전의 편액은 추사 김정일의 글씨이다. 절의 판전에는 화엄경소를 비롯한 많은 목판본이 보관되어 있다.